유출된 기름으로 범벅된 바다에서 길쭉하고 수상한 자루를 사람들이 건지는데 이 안에 있는 건... 에? 머리카락? 이렇게 맑고 아름다웠던 바다가 새까맣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 섬나라인 모리셔스 해안에 일본의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유출됐기 때문이죠.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를 구하기 위해 모리셔스의 국민들은 머리카락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닷속 기름을 머리카락으로 걷어낼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 표면에 오염물질이 흡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실을 알아낸 건 미국의 한 미용사였습니다. 1989년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미용사 맥크로리는 사고 현장에 있던 해달의 털이 기름 범벅이 된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머리카락도 동물 털인데 기름이 들러붙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2.2kg을 모아 스타킹에 넣고 기름을 푼 작은 욕조에 담가봤죠. 그러자 스타킹 속으로 기름이 조금씩 빨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1998년 나사 연구소의 연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검증됐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도 머리카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필리핀 기마라스 섬에서 사상 최악이라 불리는 기름 유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정부가 캠페인까지 벌이며 머리카락을 모으기 시작했죠. 만 천여 명의 교도소 죄수들까지 머리카락 모으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머리카락은 길쭉한 흡착 매트로 만들어져 기름 제거에 사용됐습니다. 사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이 방법이 거론됐죠. 하지만 성능이 뛰어난 다른 흡착포 제품도 많고 머리카락을 모은 뒤 흡착 매트로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아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모리셔스에서도 머리카락 외에 다양한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 부담이 적고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머리카락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 머리카락까지 모으며 노력하고 있는 모리셔스 사람들. 빨리 사태가 수습돼 모리셔스의 맑은 바다를 금방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